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신과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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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예.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렇죠.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드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을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도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밖에 안 나가게 되면은 운동량도 떨어지고 밖에 안 나가니까 햇볕도 안 쬐고 그렇죠, 그렇죠. 보통 밖에 안 나가면 식사도 보통 더 대충하게 되세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사람의 뇌는 약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과연 끝날 수는 뭐 있을까? 그럼 뭐 선생님이요, 네. 정신과신데 오죽 답답하면. 주변 같이 본 분은 아니지만. 네. 네. 제일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의 회사가 혹은 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심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날씨에 비유를 하곤 해요, 기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을요. 우울감을.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흔하죠. 네.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고요. 약간 좀 센치해지는 건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 깊이와 길이 모두 다 달라요. 비가 정말 많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2주 연속으로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네네.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최악의... 같습니다. 그죠, 이거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땐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 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직접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아,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아,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아, 내일은 내일은 꼭 약을 챙겨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아, 약간 좀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 몰랐는데 아, 비현실감 어,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아,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현실감! 현실감! 네. 아,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네, 선배님. 네. 어,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이분 초짜인데 네. 네.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아,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었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네,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아,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아,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뭐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그쵸.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검사나 뭐 영상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아, 이거 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어쩌다. 네. 지난번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네.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걸어요? 솔직하게. 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Yes. Yes. Step by step.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인부 약 2만 명, 코끼리 천여 마리가 투입된 대공사로 무려 22년에 걸쳐 완공됐는데요. 샤자한은 훗날 이것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작품이 탄생할 것을 우려해 공사에 투입된 모든 인부의 손목을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타지말. 타지말. 예, 맞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타지말 정답입니다. 예. 야, 되게 무섭네요, 이게. 아, 이게 예. 오야.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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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그러시네요. 이게 좀 저 뭐 처음 뵙고 신뢰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같아요. 네.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좀 더 유쾌한 예.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개구쟁이. 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수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 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 너무 그 예민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에이,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해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1.5배 이상, 뭐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네 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아, 예, 예.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예.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 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대동맥 수술은 대표적인 3D 분야.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흉배과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데 네. 대동맥 수술 팀은. 네. 흉배과 의사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힘들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 너무 많고요. 아... 합병증 그리고 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요.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나는,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야,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그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스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분이라고. 신촌스 강남스 다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내과 전문의는 1년에 몇 명쯤? 뇌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분? 아, 차이가 엄청나군요. 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학년에 네.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15등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흉부외과를 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어? 왜 송성 선생이 흉부외과를 하지? 뇌과 하면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의과대학 가서 다시 인턴하고 네. 전공의를 택하라고 해도 흉부외과일 거거든요. 거의 뭐 흉부를 위해서 태어난 그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네.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흉부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요. 내 손 안에서 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내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계속 있어야 돼. 평생 아마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밤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끝나고 네. 집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아 바로 여기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동업이고요. 네네. 아파트 좋아 보이네요. 네, 걸어가면 되는데요. 네. 그 선생님 집이 저통 말도 아니에요. 새벽에 3시에 끝나면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예? 아침 6시요? 네. 그리고 7시 반부터 이제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일과에 계획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기 듣다 보니까 흉부외과를 지원을 안 하시니 주말에도요. 어우 주말에 온콜입니다 계속. 아니 전화기를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실. 아, 응급실이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폰인데 이 콜을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아 이거는요. 김치 좀 넣어주세요.
교수님, 그 세레벨럼 ICH 환자인데 그 멘탈은 세미코마이고. 아피야, 바로 갈게. 가자. 아니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 환자가 언제 다른 병원에서 언제 도착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우리의 플랜을 뭐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에이. 그래서 이 콜은 언제라도 울릴 수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 분신처럼 갖고 다닙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참 재밌네요. 흉부외과 레지던트 시절 같은 과 간호사였던 아내분과 지금의 아내분과 6개월 연애 후 결혼하셨는데 같이 근무하셨던 60여 명의 간호사 중 본인과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라 아, 움직이셨고 당시 이상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해 주변에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이 결혼을 말렸대요. 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보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을 좋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간호사들이랑 막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60명의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한 번도 안 싸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딱 한 번이요. 다 조금씩 크고 작은 트러블이 네. 있었는데. 좀 감정이 조금 상한 친구들. 네. 나는 59명은 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네. 제가 먼저 이제 다가간 거죠. 네. 그래서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6개월 만에? 하여튼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그 좀 유일하게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잘 맞았나 보다. 아니 그 결혼했을 때 나머지 59분의 간호사님은 어떤? 엄청 말렸죠. 다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지금? 제 제정신이냐? 지금은 제 와이프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모든 생활을 100% 파악하고 있는 동료이죠. 아, 그러네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열 몇 명이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휴 얘 참 뭐 또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은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크럽이라고 해서 손을 닦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손톱부터 다. 아. 외과 의사가 손을 닦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닦으면서 그럼 5분 동안 뭘 하냐 많은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심장, 모든 혈관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손길 하나에 이 진짜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떨리고 네. 예, 긴장되고 아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받고 싶은 연락. 네. 이제 응급 코로는 이제 네. 힘드시니까. 저는 여기 메시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흉부외과 이번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여기에 무덤 갈 때까지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의 콜? 그런 메시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진짜 오죽하면은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어떻게? 다 챙겨주죠. 아, 진짜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할 수 있는 만큼. 현실로 돌아오셨군요. 아, 그럼요. 예. 순간 저쪽에서는 막 예.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 형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만큼. 갑자기 현실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홍보 영상을 한번. 예. 그 전국의 인턴 선생님들 흉부외과를 지원하게 되면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베네핏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팀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젊었을 때 사는 것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흉부외과 많이 지원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아 제발 좀 그 또 혹시 인턴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 흉부외과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흉부외과도 한번 예,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유키스? 좋아? 좋아요. 네. 100만 원 받으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100만 원 받으면요? 네. 레전트가 지금 한 명이거든요. 그 레전트 쓸 수 있게 다 줄 것 같아요. 야, 아, 지금 이게 여기 오기 위해서 예. 그 정도는 해줘야죠. 와. 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고질병인 이병 때문에 그의 최후의 전투인 워털루 전투에서 말을 타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봄봄과 동백꽃을 쓴 소설가 김유정은 결핵과 더불어 이병의 악화로 29살에 요절하게 됐는데요. 방치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현대인의 질병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스크? 디스크? 왜 디스크라고 생각하세요? 뭐 말 타는데 좀 힘들어하고 현대인의 고질병? 자 맞추면 100만 원 상금을 드립니다. 자 우리 레지던트께서 야. 예. 자 정답은요? 치질입니다. 아 이거 치질! 아이고 조금만 더 내려갈 거예요. 아 치질인데 치질. 예. 그 이 상품도 레지던트 분께 드립니까? 아 네 그럼요. 노란색. 조셉 한번 뽑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셉이 요즘 그 뭐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야? 아, 자, 이거 드립니까? 네. 레지던트 드립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희 전공이. 뭐가 나와도 드려요? 흉부외과 전공이. TV! 와! 와, TV 나왔습니다, TV! 와, TV! 와, TV가 이거 얼마 만에 나와? 와! 오고 있나요? 와! 와! TV! TV를! 선물로 이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뻐하시겠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내분비 당뇨센터 옥상이거든. 좀 더 빨리 나와 지금. 네. 선물을 타셨는데 네. 직접 드리고 싶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종훈입니다. 뽑기에서 이 지금 대형 TV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바로 종훈 씨에게 드리고 싶다고. 아니 그렇죠. 교수님께 한 말씀. 교수님께 한 말씀. 옆에서 항상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TV까지 예.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더욱더 환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기 흉부외과에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아까 아, 좀 한마디 하셨거든요. 네네. 같이 좀 한마디 좀 하세요. 아 흉부외과 진짜 좋은 과입니다. 저희 그 사람 살리는 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이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같이 사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부로 한번 좀 이행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아 좋아요. 바로 어, 예. 흉 흉부외과 제가 합니다. 부 부럽죠? 다들 오세요. 아 멋있다. 아 부럽죠? 많이 오세요. 아 좋았어요. 아 TV를 가져갈 자격이 되십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